일단 별내임 TV 이제 첫 규명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교육 받으시는 동안 잘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안 다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형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구한 이현이고요. 그냥 닉네임을 이현으로 불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번씩 쭉 해서 더 따라오세요. 다. 페달에 안장이 앉아 있는 자세를 시팅 포지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페달 위에 서서 안장에 앉지 않고 내려오는 거를 이제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뉴트럴 포지션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주황색을 내려올 때는 처음에는 코너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뉴트럴 포지션을 지금 제가 내려오는 걸 쭉 보니까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그거에 맞춰서 한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진행할 거거든요. 자, 일어나기 전에 자세가 중요해요. 안장에 앉아 있는 자세. 자, 안장에 엉덩이를 체중을 실어서 푹 앉으세요. 그럼 허리가 이렇게 펴지거나 팔이 펴지지 않고 이렇게 릴렉스 되거든요. 자, 릴렉스 된 자세로 잘 앉아 계시고 팔이 쫙 펴져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란 공을 안고 있는 것처럼 살짝 굽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자, 핸들을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살짝 틀어서 살짝 대각선으로 틀어 잡아야지. 예. 자, 이런 이유는 뭐냐면 팔이 곱게 잡고 팔꿈치가 떨어지면 핸들 눌러보세요. 예. 팔꿈치 모아서 눌러보세요. 잘 안 눌리죠? 팔꿈치를 벌려서 눌러보세요. 잘 눌리죠? 예. 우리가 힘을 잘 써서 자전거를 다루려면 팔꿈치가 모여서 떨어지면 안 돼요. 모여서 떨어지는 경우는 속도를 낼 때, 앉아서 페달을 굴릴 때, 부를 때 잠깐 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팔이 항상 유연하게 벌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언제든지 힘을 쓸 수 있도록 이 자세를 항상 유지하고 자전거를 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오르막 올라갈 때도 기본적인 포지션은 이렇게 상체가 살짝 숙여지고 허리 굽어지고 팔도 굽어지고. 이 자세에서 오른발이 앞이든 왼발이 앞이든 편한 발이 앞에서 멈춰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일어날 때 상체 높이 고정, 엉덩이만 들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근데 보통 좀 실수하시는 게, 자, 뉴트럴 포지션은 일단 이 자세로 가는 거죠. 아, 앉아서. 그러다가 자, 이 상태에서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일어나지죠. 여기서 굽히시는 거예요. 이러면 동작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잘 앉아있는 자세에서 바로 일어났을 때 뉴트럴 포지션이 딱 되는 게 가장 기본 자세거든요. 여기를 지그재그로 내려올 때 확실히 전문가로 틀린다. 이 자세만 유지하시고 방향전환은 그냥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자세는 유지돼야 돼요. 다리 느낌, 팔 가볍게. 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떤 한 분 한 분씩 지나갈 때마다 제가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상체 숙이세요, 다리 더 펴세요, 뒷다리 펴세요, 이런 피드백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제 피드백을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관적으로 팔을 굽히세요 하면 진짜 팔을 굽히는 거고, 다리를 펴세요 하면 그냥 진짜 다리를 피시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피는 게 뭐죠? 라고 질문을 하시면 다리 피는 게 뭘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팔 벌리고, 팔 벌리세요. 더. 그래서 서서 내려올 때는 다 안장을 낮추세요. 아시겠죠?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산악에 가면 순간 올렸다 순간 내렸다 기가 바꿨다 이거를 동시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다루는 것도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 되니까 올라갈 때 항상 올리고 내려올 때 항상 내리고. 이해되셨죠? 저희 여기 한 번만 앞으로 오세요. 저요? 네,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준호입니다. 준호님. 네, 앞으로 오세요. 자, 지금 8분이시잖아요. 7분은 말씀드리면 반응이 오는데 준호님은 말씀을 드려도 반응을 안 하세요. 네. 자, 보세요. 귀로 얘기가 딱 꽂혔죠? 그러면은 내가 하는 뉘앙스를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지 않아요. 아시겠죠? 내 몸이 내 생각을 따르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굽히세요 하면은
제가 굽히세요인데 안 굽혔으니까 계속 굽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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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슴이 핸들에 닿을 때까지 팔을 굽혀야 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드리냐면 피세요 이렇게 드린다. 자 지금 공통적으로 자세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다리가 이래요. 다리가 좀 어때 보이세요? 어정쩡해 보이죠? 다리를 엉덩이를 더 세우세요. 엉덩이를 더 세우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페달이 지금 밸런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려왔습니다. 자 앞쪽으로 더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개는 앞에 보세요. 자 눈으로 보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다리가 수평을 잃었는지 다리가 굽혀졌는지 펴졌는지는 감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자세가 뒤로 누워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오셔야 돼요. 엉덩이를 바짝 들고 상체를 숙이고 상체를 숙일수록 팔이 벌어지고 힘 빼세요. 지금 힘을 주고 계시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릴렉스 팔 릴렉스. 네, 브레이크는 잡으셔야죠. 네, 지금 다리 어때요? 또 다시 어정쩡한 자세로 돌아갔죠. 이거에 계속 반복인 거예요. 상체 숙이고 앞에 보세요. 팔 벌리고 네, 다리 펴시고 엉덩이는 바짝 세우시고 그렇죠. 네, 이 불편한 자세로 사셔야 돼요. 이게 편해지셔야 돼요. 근데 자 내려오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 초보 때의 모습 있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걸 배워나갈 거예요. 코너링, 점프, 드랍, 그 다음에 속도를 계속 올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세가 계속 나와요. 네, 처음에 이 모습 있죠? 이게 내가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좀 편안한 걸 할 때는 딱 나오는데 갑자기 어려운 게 나오죠? 그럼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게 웅크러들고 뒤로 가고 모이고 이런 자세들이 중수가 돼도 나와요. 내가 어렵다는 상황이 느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세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아직도 제가 부담스러운 속도로 타면 내려가고 모여요. 네. 이거가 무한 반복이고요. 지금보다 여러분보다 잘 타는 중급자, 상급자들은 다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기본기가 수준이 여러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잘 타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기본기에 대한 실력을 계속 높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기를 했다 끝이 아니라 기본기의 수준을 계속 높여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전거 배우고 아시겠죠? 네. 자, 그거 딱 세워서 대부분 지금 다 엉덩이를 떨구려고 노력하신단 말이에요. 엉덩이는 어떻게든 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엉덩이를 세운 다음에 다운 포지션은 엉덩이를 세운 채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운은 엉덩이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를 세워서 굽히는 거지. 이해하셨죠? 예. 네. 자, 다시 한번 해. 이거는 그만 이쪽으로. 네. 맞아 맞아. 자, 다들 이렇게 돌리시고. 네. 자, 올라가시고. 자전거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브레이크 잡으시고 올라가 볼게요. 자, 일어나 보세요. 자, 뉴트럴 포지션 해 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 자, 지금 별라이디 님이 잘 하시는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허리가 역으로 커브를 그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고개, 배를 더, 이렇게. 그렇죠. 아, 아, 아. 네네네. 편하게. 이게 편하게. 이거 왜 들어갈까요? 이거를, 자, 내려와 보세요. 네, 뉴트럴 포지션을 쪼아서 그래요. 뉴트럴 포지션은 가장 릴렉스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상체가 숙여지더라도 릴렉스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내가 상체를 숙이고 엉덩이를 들면서 내 자세를 쪼아서 그래. 쪼은다는 얘기는 고립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쿼트 할 때 이렇게 딱 고립시켜서 아주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감은 달라요. 자전거 위에서. 왜냐하면 그래블을 탈 거잖아요. 우리는 울퉁불퉁한 땅을 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립돼 있으면 안 돼요. 유연한 상태여야 된단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하세요. 네네. 잘 이해하셨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연성이 안 나오셔서 이렇게 고립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세가 내가 하는 예. 뉘앙스. 항상 릴렉스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예. 네, 자, 들어가시죠. 이제 뉴트럴 포지션으로 하는 베이지 코너링. 네, 기본 코너링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코너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전거의 기울기. 네, 우리가 앞으로 코너링에 대해서 배워갈 건데요. 코너링을 배운다라는 거는 내가 자전거를 타는 환경과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전거를 넘어뜨리지 않고 잘 기울이는 방법을 배워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전거를 잘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체중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내 체중을 이용해서 기울이든, 자전거를 기울일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체중으로 버티든, 어쨌든 자전거를 잘 기울이기 위한 방법을 배워가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뉴트럴 포지션에서 자전거를 기울이는 거는 첫 번째 핸들링을 배우셔야 돼요. 핸들링은요 요게 아니라 네, 자전거 전체를 핸들링하는 거, 다루는 거를 배우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앞에만 돌아가지만 핸들링을 배우면 자전거가 어떻게 해요? 앞에도 기울어지고 뒤에도 기울어지고 자전거 전체를 내가 기울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뉴트럴 포지션. 자전거를 기울이는 거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게 기본이에요. 자, 안장이 허벅지 안쪽을 이렇게 터치하죠. 자, 터치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자, 흐트러진다라는 거는, 자, 여기서 흐트러지는 거 뭐예요? 너무 과하게, 어이구, 이렇게.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면서 뒤로 물러나거나. 네. 정확하게. 그 다음에 누르는 게 아니에요. 다루는 거예요. 한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다루는 거예요. 자, 우리 핸들 한번 잡아보실까요? 네, 안장에 앉지 마시고 앞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절대 누르는 거 아니에요. 한 손 누르고 아니에요. 다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저랑 올라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장에 앉지 않고 후달림. 근데 한번 하신 분들 보니까 자세가 우리 처음에 뉴트럴 포지션 배우기 전으로 돌아가셔요. 네. 어떻게 상체가 세워지고 다리가 또 굽혀지고. 네. 이해되셨죠? 뉴트럴 포지션 딱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누르시니까 중심이 확 쏟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르는 거 아니에요? 다루는 거예요? 다루면서 자전거가 이렇게 기울일 때 자전거의 밸런스를 잘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압력도 달라지고 소리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느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자전거 위에서 무지성 느낌으로 에이 내가 다뤄봐야지 하고 꽉 다루시면 나중에 자전거랑 대화가 안 돼요. 자전거가 나한테 주는 피드백이 안 느껴진다. 지금부터도 자전거를 잘 느끼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손바닥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발바닥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 라인 지그재그로 놨잖아요. 지그재그로 놓은 게 지금 코너링이죠. 코너링은 이렇게 바나나 모양이잖아요. 진입이 있고 정점이 있고 아웃이 있어요. 이렇게 바나나 모양. 자, 요 코는요 바나나의 중간을 딱 놓은 거예요. 정점. 그러면 결국에는 코너링의 중간이라는 거지 코너링의 시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콘에 가서 딱 기울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입을 어떻게 해요? 놓친 거잖아요. 코너링은 콘과 콘에 있죠. 콘과 콘에 있으면 반을 뚝 잘라서 반은 얘 거고 반은 얘 거예요. 그러면 코너링이 좌우가 교차되는 게 가운데에서 교차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왼쪽 기울기로 나왔으면 오른쪽 기울기로 들어가면서 정점을 지나야 됩니다. 가운데서 나왔으면 가운데서 교차되면서 그 다음 코너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써야지. 자, 잡힌 거죠? 살짝 붙였어요. 이 자세가 유지가 돼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 거고,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떠한 테크닉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문이잖아요. 입문 단계에서는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경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자세는 낮아질 거예요. 그거는 경사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네. 자, 우리 이제 오르막을 올라오는 자세에 대해서 할 거고, 실제적으로 오르막을 이제 올라가 볼 거거든요. 자, 오르막을 올라올 때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엉덩이가 안장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고 상체가 들려있는 거는 이런 공사밖에 못 올라가고, 산악에 가서 가파른 오르막 올라갈 때는 네, 상체를 숙여서 앞쪽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안장 뒤에 공간이 이렇게 남죠. 네. 그 다음에 상체를 자연스럽게 숙이고 앞에 보시고,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면 흔들이 흔들려요. 팔꿈치를 가볍게 모아주세요. 자, 이러한 자세로, 자, 이런 오르막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확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달림으로. 자, 당겨 안고 앞에 보고. 자,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랬어. 무슨 모드세요? 에코 모드 맞으세요? 걸렸다. 아닌 것 같은데? 파워 같아요. 더워. 네, 제가 그래도 첫수 원래 빡세게 가면 전원 다 끄고 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에코 모드 아시겠죠? 네. 자전거 빨 세우지 마시고 네, 실력으로. 네. 자, 엉덩이가 앉아야 돼요. 앉아야 되는 이유는 뒷바퀴가 그립이 없으면 계속 지금 여기 잔디 이렇게 상하게 하신 분, 뒷바퀴가 슬립이 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 슬립이 나냐? 페달은 굴리고 싶은데 굴리려니까 힘이 안 나오니까 엉덩이를 자꾸 들어서 체중으로 밟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전기자전거는 그렇게 안 해도 올라가거든요. 요령이 있으면. 그러니까 뒷바퀴 어느 정도 그립을 주기 위해서 앉으셔야 돼요. 앉고 자, 앞에 보고 자, 올라가죠. 저 무슨 모드죠 지금? 에코. 저도 에코란 말이에요. 네. 근데 페달링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막 힘이 안 나오시는 분도 있죠. 그게 힘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요령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을 주고 올라갔겠어요. 그렇죠? 별로 안 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페달링의 속도를 막 끌어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속도가 느려지면 중심을 잃을까봐 무서우시죠? 네. 근데 우리가 싱글에 가서 테크니컬한 어필 올라가면 지금 제가 올라가는 속도 정도밖에 안 나요. 팍 치고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속도로 오르막을 타는 거를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심을 잡는 것도 기술이고, 네, 그렇게 느린 페달링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기술이고. 네, 이해하셨죠? 네. 자, 일반 자전거 똑같이 앞으로 가시고, 이 바이크 에코 모드보다 한 15% 정도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 바이크가 에코 모드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게 안 올라가 진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예. 다 자세, 페달링. 네. 이 페이스를 유지하시, 제가 못 올라가시거나 힘이 조금 없거나 하면 옆에서 어떻게 해요? 살짝 밀어드리죠. 해드릴 테니까 좀 차분한 상태로 만드셔서 자세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니까 그립을 이렇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잘 잡아야 힘이 나오죠. 네. 네, 언덕인데 이렇게 하고 오면요, 자전거가 멈추면 브레이크 어떻게 잡으시고, 그쵸? 브레이크 딱 올리고 주먹 딱 쥐고 엄지손가락 그립 아래로 딱 걸어서 좀 잘 타시는 분은 안으로 모아서 오실 수는 있어요. 그건 실력이 좀 있을 때. 그거 말고 기본적인 거는 그립 딱 잡고 브레이크 손가락 한 손 올리고, 네, 당겨 앉아서 겨드랑이 살짝 붙이고. 네, 그 다음에 안장에 일어나지 마세요. 여기 끝에 딱 앉으세요. 안장에 일어나는 거는 마지막에 각도가 제일 센 데서 페달링이 진짜 안 나올 때만 잠깐. 네, 아시겠죠? 네. 좋아요. 허벅지, 허벅지. 아, 좋아요, 좋아요. 굿.
내었다 내렸죠? 아 좋아요 굿. 처음 타보는데 많이 오토바이랑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 생각보다 어렵고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많을 것 같아. 네. 아, 그러면은 좀 이동이 처음엔 막 들려. 앞바퀴 들려. 완전 고각이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예. 지금처럼 슬립이 나도 균형을 잡고 버티면서 굴리면은 슬립이 나다가 다시 그립이 잡혀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특히 EMTB는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뭔가 확 돌리면 슬립이 나도 거기서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내려오는 걸 할 거예요. 내려오는 거는 아까 했던 뉴트럴 포지션. 거기서 자연스러운 경사에 맞춰서 이제 뉴트럴 포지션이 좀 변해요. 좀 더 낮아지고 조금 자전거 앞으로 가고.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뉴트럴 포지션을 하는 거 플러스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를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가 아니라 지그시 잡으면서 내가 내려올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에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리막은 내가 얼만큼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느냐가 내가 얼만큼 내리막을 빠르게 잘 탈 수 있느냐와 직결되어 있어. 결국에는 브레이킹에 자신이 있어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빠르게가 아니라 가장 느리게 가장 느리게 더 느리게 더 느리게 제일 느리게 내려오시는 분이 제일 잘 탑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브레이크. 내가 내려올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 브레이크 살짝 풀면서 속도 유지. 네. 브레이크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요? 브레이크 비중. 아, 비중? 5대5요. 5대5? 네. 5대5고, 지금은 내려오면서 뒷브레이크는 내리막 제동의 영향을 거의 안 줬죠. 네. 지금의 브레이킹은 거의 다 앞브레이크에서 나와요. 자, 앞브레이크 안 잡으면 제동이 안 되고요. 슬립이 나면서 방향 전환이 막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앞브레이크를 잘 사용하셔야 되고, 느낌은 그냥 5대5로 잡으시면 돼요. 승현이 더 늘려야 돼요. 한 대 더 죽이세요. 한 대 더 죽이세요. 이제 여기 좀. 딱 이거 하세요. 딱 이거 하세요. 다리 끼세요. 다리 끼세요. 괜찮아요. 끼세요. 일단 상체만 끼세요. 안장에 앉아서 앞바퀴를 드는 테크닉을 윌리라고 해요. 그래서 윌리는 산악 자전거에서 앞바퀴를 드는 테크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윌리가 있고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은 안장에 일어나서 앞바퀴를 드는 겁니다. 윌리는 안장에 앉아서.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은 다 무게중심의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에 앉아있을 때 또는 자전거에 서있을 때 무게중심은 요 비비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딱 무게중심이 이루어지고 앞뒤바퀴에 딱 중심이 나눠져서 이제 있는데, 윌리는 앞바퀴로만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앞바퀴로 주행을 할 때 무게중심을 이동시키지 않고 앞바퀴를 들면 잠깐은 들 수 있어요. 팔로 당겨서.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페달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팔로 당기고 있는 동안에만 잠깐 유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윌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꾸준하게 윌리가 연결이 되려면
뒷바퀴로 중심이 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뒷바퀴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윌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무게 중심의 이동, 그 다음에 앞바퀴가 계속 들려서 주행을 할 수 있는 페달링. 자전거가 페달링을 멈추면 멈추죠. 그러니까 페달링은 사실 윌리랑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페달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앞바퀴를 들고 주행을 해야 되니까 무게중심이 뒷바퀴 위에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앞바퀴를 생짜로 들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달에 힘을 탁 줘서 앞바퀴를 순간적으로 뒤로 딱 견인시키는데, 그거는 너무 세게 하거나 팔로 당겨서 하거나 팍 쳐서 하거나 하는 것보단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안장을 원래 다 올리고 해도 되고 낮춰서 하도 되는데 한 50% 정도 올려서 하는 게 일단은 조금 안전하고 편해요. 그리고 잔디에서 해야지 좀 넘어져도 안 아프니까 잔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이 상태로 첫 번째는 저속 주행을 라체팅이라는 걸로 유지를 하실 수 있어요. 저속 주행. 하나, 자, 수평. 자, 들어서 수평까지 밟고 다시 들어서 수평까지 밟고. 이 라체팅을 하면서 저속 주행을, 자, 이거 한 번만 지나갈게요. 뒤로 잠깐만 들어가 주세요. 자, 저속 주행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둘, 셋, 넷, 네. 가장 느린 속도. 속도가 빨라지면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네. 자, 이 저속 주행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자, 상체를 일단 세워주세요. 세워두시고, 이제 페달을 굴릴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이제 굴릴 거면 셀 때 페달을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리세요. 자, 여기서 한 발을 꾹 밟는 거예요. 네. 어디요? 다리가 6시에 갈 때까지. 자, 올렸던 다리가 6시에 갈 때까지. 다리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셨죠? 자, 여기서 연결을 하셔야 돼요. 페달링 세 번을. 하나, 둘, 셋. 연결.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앉아서 페달을 굴리는 것처럼 안 굴리기 때문에. 일단 앞바퀴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발을 어떻게 해요? 빵 차버리시죠. 그러니까 자전거가 얼마큼 들릴지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윌리를 시작하면 다리를 빨리 굴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이 하나, 둘, 셋. 일정하게 굴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야지 내가 무게중심의 이동을 더해서 앞바퀴를 좀 더 들리게, 좀 덜해서 좀 더 낮게, 이런 게 유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어를 저는 3단이잖아요. 2, 3단 정도에 맞추시고, 네, 그 다음에 저속 주행을 하시고 한 발을 굴렸을 때 앞바퀴가 들썩 있는 정도의 페달링인데 한 발만 굴리지 마시고 세 발 정도는 굴리셔야 됩니다. 편하시면 발을 딱 굴리면서 어깨를 살짝 뒤로 보내는 거예요. 어깨를 살짝 뒤로. 팔을 당기시는 게 아니에요. 어깨를 살짝 뒤로. 팔을 펴놓은 채로 시작하세요. 팔을 펴놓은 채로. 펴놓은 채로. 네. 펴놓은 채로 살짝 뒤로. 네. 펴놓은 채로 뒤로. 자전거를 배우시다가, 이건 운동이 좀 연결된 건데, 초보 때는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건데, 같은 테크닉이. 근데 제가 이제 기준을 잡아드린 대로 연습을 하시면 처음에 좀 헤매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요. 근데 지금 당장 앞바퀴만 들리게 연습을 하시면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안 좋은 습관이 많이 생기게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바퀴는 들리는데 실력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그 습관을 고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핸들을 당기는 거예요. 핸들 당기시면 지금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핸들을 당겨도 앞바퀴 들린다니까요. 근데 앞바퀴가 들리는 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앞바퀴를 어떻게 드느냐가 중요해요. 무게중심의 이동을 배우지 못하시면 결국에는 나중에 매뉴얼 할 때 또 핸들을 당겨요. 윌리를 잘해야 매뉴얼을 잘할 수 있고요. 매뉴얼을 잘해야 앞바퀴를 들고 턱을 올라갈 수가 있고 매뉴얼을 잘해야 바니어블 할 수가 있어요. 윌리가 매뉴얼로 연결이 되고 매뉴얼이 앞바퀴로 턱을 올라가는 거랑 바니어블이랑 나중에 베이직 점프랑 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윌리부터 당장 앞바퀴 들겠다고 핸들을 당기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꼬이고 계속 꼬이고 또 꼬이고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새로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앞바퀴 당기시면 안 돼요. 속도가 빨라져도 돼요. 그거는 나중에 고쳐도 되고 익숙하게 하다 보면 점점 느려져요. 저도 처음엔 다리가 빨라졌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팔을 당기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엉덩이가 안장에서 일어나지는 것도 절대 안 돼요. 앉아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팔을 펴고 시작하셨죠. 팔을 펴고 그대로 가셔야 돼요. 팔을 펴고 그대로 가셔야 돼요. 팔을 펴고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럼 당길 이유도 없어요. 그냥 펴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하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고정해 놓고. 자, 한번 해보실까요? 해보세요. 네. 제가 지금 당겼죠? 예. 중심 잡아드리고. 예. 그 자세를 이 자세. 하면요, 시작. 이게 무서워. 중심 잡으세요. 자, 여기서 더 뒤로 오면 뒤로 넘어가겠죠? 팔 편안하게. 안장에 중심 잡고. 네. 여기서 팔 살짝 굽혀보세요. 그럼 핸들 더 다가오죠? 예. 많이 들렸을 때는 이제 이런 걸로 살짝 조절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자, 핸들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니죠. 엉덩이가 앉아 있는 거죠. 엉덩이도 앉아 있고, 핸들도. 여기면 조금 가벼워지죠. 예. 네, 이 뒷바퀴가 딱 중심을 잡아서 가장 가벼운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더 뒤로 오시면 안 돼요. 브레이크 살짝 놔보세요. 페달 살짝 돌려보세요. 자, 부드럽게 보여요. 부드럽게. 앞으로 살짝 가세요. 다시 이제 이 포인트로 오시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일어나지 마셔야 할 거. 땡겼어, 땡겼어. 아까 잘하던 분. 갑자기 쫄았고. 불안하니까. 일어나지 말고, 앉아서. 그냥 누워,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안장부터 올리세요. 안장 반 올리라 그랬을 때. 야, 잘하다가 왜 앞에 가니까 못하냐? 그렇죠. 잘하죠, 잘하죠. 비결은 팔 땡긴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윌리를 해서 뭐 10m, 20m 이렇게 가는 걸 목표로 삼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얘가 정확하게 들리냐. 진짜 그게 중요한 거고, 세 발자국 굴리면서 윌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러면 우리가 필드에서 쓸 수 있는, 윌리로 쓸 수 있는 테크닉은 웬만하면 다 돼요. 뭐 윌리 드랍, 윌리로 턱 오르기, 이런 거. 그래서 세 발을 굴리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매뉴얼하고 바니오브로 연결이 되려면 정점을 찍으실 줄 알아야 돼요. 정점. 자, 자. 정점을, 자, 여기서 윌리라면, 자, 여기가 정점이거든요. 자, 뿡 하는 느낌 보셨죠? 이게 리어 서스펜션이 딱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앞바퀴를 들고 있는, 들 수 있는 최고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정점에서 딥브레이크를 잡아서 앞으로 내려오실 수 있어요. 네, 정점. 그 위에서 브레이크 잡으신 거죠, 지금 정점에서? 네, 정점에서 잡은 거예요. 더 이상 안 넘어가게. 네, 이게 하나, 아이고. 이게 하나, 둘, 세 발에 올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저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킥 한 번에 올 수도 있어요. 네. 보셨죠? 네.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윌리를 세 발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윌리로 정점을 갈 수 있느냐. 네. 정점에서도 제가 중심을 잡고 있다 내려오니까 얘가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네. 그쵸. 그게 중심이거든요. 뒷바퀴 위에 중심. 요 두 가지를 연습하시면, 그 다음부터 멀리 가는 건 이제 개인의 몫이에요. 내가 그걸 원하면 하시면 돼요. 그걸 원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하시면서 천천히 빌드업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걸 하실 수는 있어야 그 다음 것들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정점을 유지하는 거랑 세 발자국 굴리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거면 이거를 못 가. 멀리 막 10m, 20m 가는 거는 일단 지금은 정점을 못 가고 세 발을 마음대로 굴리지 못하는 데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 아시겠죠? 예. 네. 정점을 간 다음에 빵 떨어지진 않네요. 빵 떨어지죠. 처음에는. 아, 처음에. 왜냐면 브레이크 컨트롤이 처음에 민감하지가 못하니까 꽉 잡으면 콱 떨어져요 앞으로. 네. 처음에는 한 발 굴려보고 잡아서 떨어뜨려보고. 네. 좀 낮은 높이에서도 낮은 높이에서도 윌리를 하다가 딥브레이크를 잡으면 떨어져요. 근데 이게 뒤에서 유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요. 자, 딥브레이크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연습하시면 좋고, 잔디에서 연습하시는 게 아무래도 넘어지면 훨씬 덜 아파요. 훨씬 덜 아프니까 잔디에서 하실 수 있으면 잔디에서 하시고, 땅에서 하시면 팔꿈치 보호대랑 배낭이랑 헬멧 꼭 하고 하시고.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좋습니다. 아, 저 오늘 별랜TV 첫 그 현모 코치와 함께하는 교육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혼자 유튜브 보면서 하는 거가 한 달이면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그건, 왜냐면 영상을 보고 배우는 것보다 직접 코치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금방 교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별랜TV 회원님들 다 배워가지고 안전하게 라이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행이 되게 쉬운데 많으니까 실수 안 하고 브레이크 만 원에 사고 이거 뭐 이거 만 원이잖아요. 만 원에 사고